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네, 아모스서 5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구약 1279면입니다. 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야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치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시대에는 많은 풍요를 누리고 우리가 살고 있죠. 물자가 이제는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사실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소유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뭐 AI를 비롯해서 과학은요 인간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농사 기법들도 많이 발달했고요. 또 기술의 속도는 우리의 삶을 점점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러한 풍요로움 또 이러한 발전이 좀 더 희망적인 그런 미래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회 곳곳에서는 신음소리가 더 들려옵니다. 삶은 너무 편리해지는데요 점점 더 살아내는 것이 힘들어서 신음하는 것 같습니다. 매년 넘쳐나는 물자들이 생산되고요 풍성하게 많은 것을 수확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배고픈 사람들의 신음으로 가득합니다. 풍요로운 세상인데 빈곤의 신음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풍요를 마음껏 누리는 자들과 또 반대로 그럴 수 없는 자들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그런 세상 속의 그런 신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학은 우리가 학문의 요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대학은 살아내기에 급급한 취업 양성소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듭니다.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담론들은 젊은 세대들에게 더는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풍요 속에서 어쩌면 점점 빈곤해지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모든 분야에 철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철학들이 모든 분야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이 선지자 아모스가 활동할 당시였거든요. 이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그들을 계속 괴롭혔던 아수르, 강대국 아수르의 세력이 잠시 약화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틈을 타서요 이스라엘의 무역량이 늘었습니다. 무역량이 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생활이 윤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이스라엘이 흥황하는 것 같았고 또 이스라엘의 풍요를 주변 나라 사람들이, 국가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아마 점점 더 풍요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팽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불길한 그런 예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본문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떨 때 사용되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원수들, 적과 싸울 때 사용되는 이름이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시작하겠다라고 어쩌면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대상이 지금 누구입니까? 이 싸움의, 이 전쟁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전쟁의 대상이요? 예,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을 적으로 삼아서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하시려고 정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큰 애통함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십니다. 얼마나 큰 애통이지요? 모든 광장에서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모든 거리에서 사람들이 애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또 그 애통함이 얼마나 심했으면 농부를 불러다가 곡을 시키고 전문적인 울음꾼들을 고용해서 울게 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대개는 한 나라의 왕이나 왕비가 죽었을 때에 이런 식으로 슬퍼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장과 거리에서 애통해하면서 울음꾼까지 일부러 고용해서 우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이나 왕비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다 라는 이 개념은요,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애굽인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을 때에 애굽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평민과 가축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들, 장자가 전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애굽 전체에 큰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한 애통이 이스라엘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애통함이 이스라엘에게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풍요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 그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풍요 가운데 이러한 빈곤한 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심판의 예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우리들이 잘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정의를 땅에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신앙의 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달달 볶아서 결국은 그 정의를 내던지게 하고 신앙의 양심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의 특징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 축복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만사가 잘 되고 형통함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정의를 불편한 것으로 만들어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려는 그런 사람들을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앞에 읽진 않았지만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앉아서 남의 어려움들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이자 갚지 못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기한이 지나는 즉시요 땅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또 부자들이 부당한 재판을 통해서 이 땅들을 차지하는 바람에 가난한 자들은 땅을 빼앗긴 채 계속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는 그들의 빈곤한 그런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오늘 말씀 본문처럼 여호와의 날에 대한 기대가 그들에게 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1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네,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것은 뜨겁게 갈망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기원은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날에 그 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원과는 별 상관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메시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굳게 믿고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여호와의 날을 이처럼 굳게 믿고 갈망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당대의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림으로써 사람들을 만족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과 공동체 밖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와 그 행태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일입니다. 보통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는 이 죄를 지적하고 또 책망하는 말씀에 다들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활의 수준이 올라가고 나름 평안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말들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그런 본성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격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책망이 없고 은혜와 축복과 위로만 전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당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선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에 대한 잘못된 그런 기대들을 부추겼다라는 것입니다. 때마침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형편도 막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생활까지 윤택해지다 보니까 이제야말로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그들에게 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선지자 아모스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들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지금의 이스라엘의 그 번영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 번영은 멸망 직전의 안식이고 태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여호와의 날, 그날은 결코 축복의 날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선 심판이 기다리는 두려움의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하나님의 날선 심판 앞에 드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벽한 제사, 완벽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완벽하게 연출된 그런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시끄럽고 소란스럽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그 고질적인 문제들과 상한 심령들을 내놓고 울면서 매달리는 그러한 예배,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역동적인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절대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나의 죄를 쏟고 치료받고자 하나님을 적극 찾는 것입니다. 은혜에 반응하면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도 그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마 그것은 이 아모스서에서 가장 인상 깊은 그런 구절일 것입니다. 24절, 5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아모스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강우력이 적은 이 팔레스타인에는요 농사를 위해서 특별한 그런 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꼭 필요한 비입니다. 이 비가 와야만 이 팔레스타인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말라있던 대지에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 말라있던 광야의 대지에 쏟아지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말랐던 강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겠죠. 그 물줄기가 강해져서 그 물은 모든 장애물들을 무너뜨리고 그 말랐던 대지를 적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의 물줄기들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도 오해와 편견이 그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당대의 까다로운 의식과 전통과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완벽한 예배 그런 거 간두고 정의와 공의를 가로막고 있는 너희들의 그 장애물부터 무너뜨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물결이 오해와 수군거림을 밀어내어 칼칼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땜에서 터져나온 물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휩쓸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만이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번에 모든 사람이 의롭게 행동하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말 그대로 유토피아고 그것은 그냥 이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는 그 물꼬를 터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견고한 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견고한 댐이 무너진다면 그 견고한 댐이 무너지는 일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견고한 댐이 무너지는 것은 아주 조그만 균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균열을 일으키려 하지 않을 때 정말 작은 균열이라도 일으키려는 그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수군거리고 욕을 해도 아무리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고 해도 아주 작은 물줄기라도 흐르도록 작은 균열을 내려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만들어낼 그 작은 균열, 거기서부터 사회를 휩쓰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도 돌아보면 엄청난 것을 희생할 능력, 사실 저를 봐도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청산하고자 우리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희생이 어떨 때는 경제적인 손실이든 또 인간관계에서 소외이든 아주 작은 물줄기를 흘려내리려는 그 균열을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가 뭔가를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사실 우리가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정의의 물줄기가 점점 더 거세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비웃으면서 이 정의와 공의의 강이 흐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자들, 그 모든 것들이 그 거센 말씀의 물줄기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왜 망해버렸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에게 욕먹기를 각오하고 정의를 실천하고자 이 작은 균열이라도 내려는 그런 사람이 그 당대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이 한국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숨어서 큰소리치는 수많은 그런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 안에서 작은 균열이라도 내려고 치열하게 이 말씀 붙들고 삶 속에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려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성공이 하나님의 정의를 가로막고 있을 때 누군가 나서서 작은 균열이라도 일으킬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라면 나중 일은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그 일들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 일어날 것임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말씀대로라면 형식적이고 완벽한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내 수준에서 끊임없이 작은 결단들을 우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내 행동 그냥 하나하나들만 놓고 보면 너무나 우습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그 댐의 금을 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견고한 댐을 터뜨려서 말씀의 물줄기가 세차게 흘러가게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또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물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약간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도 그래도 꼬박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들은 광야에서 풍족하지 못한 탓에 완벽한 제사를 이들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완벽한 예배를 이들이 드리지 못했지만, 완벽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들으면서 순종으로 광야를 걸었던 이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완벽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일을 대체한 지금의 이 백성들, 또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에 만족하고 있는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다시 광야로 쫓겨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이 말씀의 증거처럼 자신들을 위해서 만든 별, 그것을 섬겼습니다. 다른 민족들이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 별신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 별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별신을 짊어지고 다메섹 밖으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사실 고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고집이겠습니까?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때문에 혹시나 위기가 생기더라도 끝까지 내가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그러한 고집과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저 별신을 섬겨야 농사가 잘 된다라고 할 때 좋다, 나는 별신을 섬기지 않고서도 농사가 잘 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노라 하면서 배짱 있게 밀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과연 누가 진짜 비를 내리는 신인지를 거기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지. 그래 좋다, 나는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한번 내가 살아보겠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능력이 있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 하나 굶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나라에 비상이 걸릴 겁니다. 천사들이 이 사람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막 생전 듣도 못한 사람들이 막 계좌 이체해주고, 여러분, 그리시나가에서 엘리야를 먹였던 까마귀들이 이 사람에게 이곳 저곳에서 채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처럼 천국을 긴장시키고 이 천사들을 바쁘게 그렇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고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별신 앞에 가서는 별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문제를 혹시나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애써도 실제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분은 별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AI가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고상한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면 가끔 그 일이 좀 엉뚱하게 보여도 밀고 가는 그 배짱, 그 순종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댐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댐이 터지는 겁니다. 부흥과 능력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완벽함이 아닙니다. 돌아서는 회개, 보잘것없어 보여도 나름의 이 작은 결단,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요 속에 이 빈곤을 호소하는 우리의 시대는 어쩌면 멋진 건물들이 막 서 있지만 이게 다 부실 공사의 산물인지도 모릅니다. 빛깔 좋은 과일이 한 강주리가 이렇게 있어도 너무 익어가지고 먹을 수 없는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자 우리 사회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당대 이스라엘의 그러한 원인, 그렇게 되었던 원인이 말씀의 기근에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간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을 열어서 이 말씀을 듣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상은 분명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물줄기라도 내려는 우리의 결단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동대의 슬로건을 보면서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슬로건은 Why not change the world입니다. 왜 세상이 변하지 않는가 라는 의미입니다. 저도 아직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참 변하지 않아. 세상은 참 변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이 변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변화는 사실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려면 희생이 필요하고요. 사실 이 변화는 믿음이 필요한 그런 영역입니다.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진정성 있는 고백, 그 고백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저는 이 세상을 변하도록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성령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게도 오늘도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Why not change the world? 작은 내 삶 속에서 물줄기라도 내려는 그 결단과 그 믿음과 그 마음으로 주님 기뻐하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풍족함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배짱이 우리 가운데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매번 연약하다는 고백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아주 작은 물줄기라도 말씀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그 균열을 내고자 결단하며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몸보다 더 크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일평생 나의 주권자 되심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진리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